그런가 하면 대전대학교 오상욱 선수도 남자 펜싱 사브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지난 개인전 결승에서 구본길에게 패하며 은메달을 획득한 오상욱 선수는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펼친 맹활약으로 지난 세계선수권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경기를 마친 오상욱 선수는 응원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올림픽 단체전 우승을 다음 목표로 삼고 더 많은 경험을 쌓겠다고 전했습니다.